이번은 7번째 익스텐션입니다. 특허청을 좀 다뤄보려고 해요. 상당히 재밌는 주제입니다. 상당히 재밌는 주제인데 그냥 특허청이 아니라 반자동 특허청을 구성할 수 있을지 한번 보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충분히 구성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 그런지 좀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코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허청 관련 코드는 매우 매우 단순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우리 페이턴트라고 하나 되어 있죠. 여기서 클레임 임베드라고 하는 부분 있고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에서 하나의 스키마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페이턴트 있죠. 그리고 이제 테스트 페이턴트 이렇게 해서 파일 수도 몇 가지 되지도 않고 그리고 페이턴트 어플리케이션 부분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파일들은 굉장히 단순한 구조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반자동 특허청을 구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이 에피소드는 이 코드 자체보다는 이 특허청이 뭘 하는 곳인지를 이해를 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허가 무엇인지, 이 특허의 용도가 무엇인지를 먼저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뭐라고 해요? 밑에 좀 찍어볼까요? 하나 좀 할게요. 특허에 대한 오해에 대한 오해가 있는데 특허는 어떤 특허는 어떤 지적재산, 지적권리를 보호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런데 발명자의 지적권리를 보호한다고 되어 있는 이렇게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특허는 발명자의 지적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발명자가 자신의 지적권리를 보호하는 데 유리한 위치, 보호하는 데 유리한 위치. 위치를 제공한다. 이게 특허예요. 같은 말 같지만 완전히 다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결국에 모든 갈등이나 분쟁은 법정에서 결정 판단하는 거죠.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가지는 것이 특허예요. 절대적인 위치가 아니라 법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는 것이 특허. 특허가 있으면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서 얼마 전에 애플과 구글 사이에 애플과 구글 그리고 혹은 애플과 삼성 간에 분쟁이 있었죠. 몇 년 벌써 3, 4년 지난 전인데 뭐 1조 원 이게 버튼 시작하기 버튼 때문일 거예요. 아마 그래서 아마 1조 원 전후로 조정이 됐을 겁니다. 갈등이 됐는데 이 애플과 삼성 간의 분쟁에서 보듯이 애플이 특허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 특허를 삼성이 쓸 수 없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애플과 삼성이 분쟁이 발생했을 때 애플이 특허를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래도 애플에게 다소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가 있는 거죠. 이게 특허입니다. 그래서 특허는 발명자의 권리를 보장해 주지는 않습니다. 절대로 특허가. 특허가 있음으로 해서 발명자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데 다소 유리한 위치를 가지는 거죠. 다소. 법정에서. 그게 특허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특허는 여기에 가장 유리한 위치를 가질 수 있는지 이걸 좀 먼저 이해를 좀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에피소드는 특허 제도에 대한 이해가 우선적입니다. 이게 더 중요해요. 코딩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굉장히 단순하지만은 특허 제도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않으면은 코딩에 전혀 참여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특허 제도의 본질이 요러하다는 것, 그죠? 그리고 이렇게 어떤 유리한 위치를 제공하는 근거가 무엇이냐? 어떻게 유리한 위치를 가지는가? 유리한 위치를 가지는가? 근데 이건 시간. 첫째는 시간이고 선출원주의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선출원주의해서 누가 먼저 특허청에 자신의 발명을 제출했느냐 그 시각을 비교하는 거예요. 그럼 우선 1초라도 먼저 이 자신의 데이터를 제시한 측이 그렇지 않은 쪽보다 법정에서 더 유리한 위치를 가지게 됩니다. 이게 선출원주의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 그렇다고 해서 아무 사람이나 아무 아이디어나 다 특허를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신규성이라든가 경제성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따집니다. 그래서 신규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전에 그와 같은 발명이 없었다는 것이고 두 번째 경제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떤 경제적 효용을 가지는 발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는 달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을 발명했다. 달나라에 가기만 하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 경제성이 없잖아요. 그죠? 그리고 실현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 실현 가능성. 가능성. 이런 요건을 만족을 하면은 특허를 이제 제공하는 거죠. 특허청에서 특허를 제공. 특허를 제공하면은 부여하죠. 특허는 말 그대로 특별한 허가. 특별한 허가. 특별한 허가라고 하는 것은 몇 년간 일정한 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기본적으로 5년이에요. 5년간 독점적으로 출원된 기술을 사용할 권한을 제공하고 그에 대한 반대급부 비용으로서 자신의 기술을 공개하는 거죠. 기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대중의 자신의 기술을 대중에 공개하는 대신 이러한 권리를 주는 거예요. 그게 특허의 용도입니다. Give and take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술을 특허를 내지 않고 자기만 혼자 쓰겠다. 그렇게 하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기술을 공개하지 않은 거죠. 공개하지 않았으니까 특허를 제공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이게 이제 특허의 기본이에요. 그래서 특허에 대해서 간단하게 먼저 이렇게 정리를 좀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잘 이해를 하셔야지 우리가 지금 코딩하려고 하는 반자동 특허청이라고 하는 코딩 목표를 좀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고 코딩에 참여를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반자동 특허청을 우리가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구성을 하려고 하느냐 하니까 일단 중요한 게 시각이라고 했었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시간. 특허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시간입니다. 누가 먼저 출원했는가. 그죠? 요게 아주 간건한 겁니다. 그죠? 그래서 그것을 하는 방법이 특허청의 문서가 도착한 시각이에요. 특허청의 특허 출원 문서가 도착한 시각이 특허 출원 시각으로 인정을 됩니다. 그죠? 그런데 이러한 시각은 문제가 좀 있죠.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한국 시각하고 미국 시각하고 뭐 표준 시각하고 계산한다 하더라도 1초, 2초 정밀하게 계측하기도 힘들 뿐만 아니라 이걸 우편물로 송달하는 경우, 전자문서로 또 송달하는 경우 등등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각 국가별로 제각기 상이한 시스템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의 표준적인 시각 체계로 통합한다는 거죠. 이렇게 통합하는 것이 바로 오픈엣시입니다. 오픈엣시의 수풀 아키텍처죠. 아키텍처를 이용해서 어떤 시각을 전 세계의 모든 국가가 하나의 기준이 되는 시각을 쓸 수가 있다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현재의 출원 제도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방식으로 오픈엣시가 제공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데이터의 신뢰성입니다. 출원한 문서의 어떤 신뢰성. 이라고 하는 것은 위변조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이걸 나중에 보정이라고 보통 표현해요. 보정 시각과 내용. 한번 출원했던 특허 문서를 나중에 고친다고 할 때 고치는 시각이 언제였고 그 고친 내용이 무엇인지 이런 내용들을 누가 관리를 하느냐니까 특허청이 관리를 하는 겁니다. 특허청의 관리. 각 국가별로 특허청이 하는 그러한 역할을 수행하는 거죠. 그런데 출원한 문서의 신뢰성을 보장하는 가장 합리적인 방법이 바로 오픈엣시 수풀 아키텍처라는 거죠. 다시 이게 오픈엣시의 수풀 아키텍처. 오픈엣시 수풀에 일단 입력된 데이터는 절대로 위조나 변조가 될 수가 없고 혹시 위조 혹은 변조 아니라 보정이 되었다 그러면은 보정이 된 시각과 내용이 정확하게 기록되는 것이 오픈엣시죠. 그죠? 따라서 오픈엣시의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하게 되면 기존의 특허 출원 체계보다도 훨씬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어떤 특허 출원 방식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몇 가지 요소가 되어 있어요. 첫째, 이런 점이 또 중요합니다. 어떤 점이냐니까 특허를 출원 중에서 등록되는 비율은 10% 미만이에요. 대부분은 거절됩니다. 거절. 그래서 출원해서 등록 혹은 또는 거절인데 거절되는 경우가 리젝션이죠. 리젝션의 경우가 90%라는 거죠. 그죠? 그런데 등록된 특허 중에서 상용화되는 것은 또한 10% 미만입니다.
10건의 토크가 등록되었다면 그 중에서 사업성을 가지고 수익을 창출하는 비즈니스 아이템이 되는 것은 10개 중에서 하나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상용화된 것들 중에서도 이른바 대박을 터뜨리는 그러한 토크들은 또다시 10% 미만입니다. 그러니까 토크 출원된 것들 중에서 0.1%만이 성공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토크 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연간 수조원에서 최소 수조원에서 많게는 수십조에 이르는 막대한 비용이 낭비되는 거죠. 왜냐니까 토크를 한 건 출원하기 위해서 소비되는 비용 더군다나 PCT와 같은 해외 토크까지 같이 하게 되면 그 비용이 막대합니다. 한국에서만 출원하는 경우 한국 출원 비용만 하더라도 200만원, 300만원 선이에요. 근데 해외 출원까지 같이 하게 되면 2천만원, 3천만원 금방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토크 출원을 한다 하더라도 또 출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년 관리비가 또 나가요. 토크 관리비. 그것도 만만치 않은 돈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중에서 실제 어떤 비용 대비 효용 측면에서 경제성을 가지는 것은 1%에서 0.1% 차이라는 거예요. 그죠? 요 정도만이 경제적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막대한 어떤 비용의 어떤 손실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것을 어떤 해결하는 방안, 그러니까 이러한 막대한 비용 문제를 해결하는 일종의 편법이 가능해요. 방안. 일종의 편법입니다. 일종의 편법. 일종의 편법인데 우리가 코딩할 게 지금 일종의 편법을 지금 코딩하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런 토크 출원을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로 할 수 있을까 하는 거예요. 기존의 지적재산권을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건데 마이닝에 의한 비용을 고려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마이닝 비용이 전혀 들지 않는다 하더라도 기존의 블록체인 기술로는 구현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블록체인은 거래의 우선순위를 결정할 메커니즘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토크가 동시에 미국에서도 출원되고 한국에서도 출원되었다고 한다면 누가 먼저 출원했는지를 가릴 메커니즘이 블록체인에 없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오픈에시는 그게 있습니다. 그죠? 오픈에시는 거래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메커니즘을 내장하고 있어요. 이 점을 내장하고 있다. 왜 그러냐니까 나중에 우리 수풀 아키텍처에서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습니다만 오픈에시에서는 데이터를 보내는 측의 시각은 반드시 받는 측의 시각보다 이전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해서 오픈에시에 등록되는 수풀에서 등록되는 모든 데이터는 항상 시각의 우선순위가 결정될 수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굉장히 단순한 말 같지만 이게 굉장히 재밌는 메커니즘입니다. 굉장히. 그래서 이 부분을 잠시만 또 언급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 A가 B에게 데이터를 전달한 거예요. 얘가 A입니다. 자, A가 B에게 데이터를 전달했습니다. 그렇다면은 B가 이 A가 보낸 메시지에 첨부된 시각을 봤을 때 자기가 접수한 시각보다 보낸 시각이 더 늦게 표시되어 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잖아요. 서로가 쓰는 시기가 다르단 말이죠. 그죠?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A가 B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그러면 당연히 만약에 A가 B에게 메시지를 보낸다고 하면 A의 메시지에 찍힌 타임스탬프는 B가 메시지를 수령한 시각의 타임스탬프보다 이전이어야 되겠죠. 그죠? 그렇지 않다고 하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둘 다 거래가 성립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은 거래가 노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노. 너무 빨갛나? 요 정도 빨갛게 하죠. 그죠? 그리고 만약에 누가 시계가 옳은지는 판단할 필요 없어요. 단지 A와 B 사이의 거래는 성립하지 않는단 말입니다. 서로 시각 정보만 않으면. 그죠? 자, 이러한 경우가 전 세계에서 수십억, 수백억 이벤트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하면은 그렇다면은 우리 수풀에 등록되는 거래들은 반드시 보내는 측의 시각이 받는 측의 시각보다 먼저 표시된 것들만 수풀에 등록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수풀 아키텍처에 의하면은 다섯 다리를 건너뛰게 되면은 모든 거래들은 서로 연결됩니다. 지구의 끝에서 끝까지는 다섯 단계 내에 다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죠?
따라서 어떻게 되나요? 수학적으로 이 전체가 이 수십억의 엔티티들이 하나의 결과적으로 하나의 시각체계를 구성하게 되는 거예요. 그 시각체계는 원자시계하고도 다르고 컴퓨터에 내장된 시계하고도 달라요. 단지 수십억 명의 혹은 수십억의 엔티티들 간의 거래에 의해서 오로지 그 거래에 의해서 시각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시각 기준체계가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의미지가 되시나요? 굉장히 중요한 메커니즘입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이 실제로 동작하는 것도 시뮬레이션에서 나중에 우리 확인할 거예요. 그죠? 그러므로 오픈에시는 거래 우선순위를 결정함으로 따라서 터커의 선출원주의를 완벽하게 만족시킬 수가 있다는 거죠. 그죠? 자, 그렇다면 두 번째입니다. 막대한 비용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러니까 99%의 터커들이 터커 출원 비용만, 등록 비용만 날려버리고, 그죠? 실제로는 특화되지 못한다는 이런 상황에서 이런 비용의 낭비를 해결할 수 있는 방식이 바로 이런 문제입니다. 특허 관련 문서를 특허 심사 신청 없이에 특허청에 제출할 수가 있어요. 특허청에 제출한다고 해서 몽땅 다 심사 신청을 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제출만 하고 5년 이내에 심사를 요청하면 돼요. 그 특허청, 모든 특허, 우리나라 특허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그죠? 그럴 이 경우에는 특허 출원 비용이 몇천 원 수준, 몇천 원, 몇백만 원이 아니라. 그죠? 그런데 자, 특허 관련 문서를 수풀에 제출했을 경우, 우리 수풀이죠. 수풀에 우리나라에 있는 사람들이 홍길동이 수풀에 제출한다면 그 수풀은 해당 문서, 홍길동이 출원한 문서를 특허청에 심사 신청 없이 제출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몇백만 원의 비용이 드는 것이 아니라 몇천 원으로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 다음에 제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홍길동의 경우, 5년 이내에 만약에 홍길동이 사업화에 성공할 경우에만 특허 심사 신청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특허의 권리 발행 시행 시점은 심사 신청한 시점이 아니라 특허청에 서류를 제출한 시점이 기준이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5년 전에 제출했다 하더라도 5년 전부터 그 특허는 뭐예요? 그 권리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일종의 편법이고 일종의 요령이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특허를 출원하고 등록하는 데 드는 비용을 현저히 줄일 수가 있다는 거죠. 사업화에 성공한 경우에만 특허를 등록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출원 특허청에 문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내버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남아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남아있느냐 하니까 특허청에 문서를 제출할 때는 선출원주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특허청이 요구하는 양식에 맞춰서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가 어떤 전문가들, 이 분야의 전문가들을 변리사라고 보통 표현합니다. 변리사들이 판단하기에 특허를 획득하기에 적합한 내용과 형식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확인받은 다음에 그런 다음에 특허청에 넘기는 것이 나중에 특허를 등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활동이 높아지게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한 부분을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는 겁니다. 그러한 부분이 바로 우리가 코딩할 NLP 모듈입니다. NLP는 Natural Language Processing이라고 하는 게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자연어 처리 기술. AI 기술 중에 하나예요. 머신러닝 기술 중에서 NLP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걸 누가 지금 잘하고 있느냐 하니까 구글이 엄청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글 페이턴트 들어보셨나요? 구글 페이턴트. 얘는 전 세계의 각국의 특허 출원된 수백만 건의 특허 문서를 수집하고 그 기술의 핵심을 정리하고 하며 그리고 새로운 기술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거죠. 이걸 누가 하느냐 하니까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구글 AI가 하는 겁니다. 그죠? 재밌죠? 구글 AI. 딥마인드가 지금 하고 있어요. 딥마인드. 아시죠? 알파고 만든데. 싸우고 있는 그러니까 기계가 문서를 읽고 이 문서가 신규성이 있는지, 그죠? 경제성이 있는지,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판단한다는 거죠. 그죠? 요 모듈들을 우리가 또 코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반자동 구세층이라고 하는 거예요. 기존의 변리사들이 하고 있는 역할. 변리사의 역할,
한국에서는 변리사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터커 변호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페이턴트 어터니라고 표현해요. 페이턴트 어터니. 근데 이런 역할들을 역할을 일정 부분 전부 다는 아니죠. 일정 부분 머신러닝 모듈로 대체하는 거죠. 그래서 자 이렇게까지 진행을 해서 기존의 특허청이 하고 있는 역할을 반자동 특허청으로 구현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반자동 특허청에 들어가는 기술들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펑셔널 프로그래밍 기술하고 그죠? 그리고 오픈넷이라고 하는 새로운 블록체인 기술하고 그리고 머신러닝 이 세 가지 기술을 쓸 겁니다. 이번 파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펑셔널 프로그래밍과 오픈넷이 관련되는 모듈 다루고 머신러닝 관련 모듈들은 아마도 올 하반기쯤에 다루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내용들, 터커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죠? 터커가 어떤 식으로 출원되고, 어떤 식으로 거절되거나 등록되고, 그죠? 그러한 일련의 과정들, 일련의 흐름들을 여러분들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코딩할 내용은 요거예요. 뭘 코딩하느냐니까, 터커 출원 관련 문서와, 그죠? 해시 정보를 첨부합니다. 터커 출원 관련되는 문서들, 터커를 출원할 때 필요한 문서들이 있어요. 그 문서를 작성하고 그 문서로부터 해시를 뽑는단 말이에요. 그 해시를 뽑아서 터커 출원 트랜잭션을 생성하고, 그죠? 매일 1회씩 다수의 터커 출원 문서를 취합해서 터커층에 제출하는 알고리즘 스토리입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시나요? 이렇게 문서의 해시 정보를 뽑아내서 이것을 수풀에 저장함으로 해서 이 문서가 위조나 변조되지도 않고 어느 시점에 정확히 언제 만들어진 문서인지를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죠? 그런 다음에 제출 시점으로부터 5년 이내에 사업화를 성공한 경우에만 요 출원 특허청에 제출한 문서 심사를 신청한 것이 아니라 제출한 거예요. 심사 신청이 아닌 심사 신청이 아닌 아니라 제출 제출된 문서 를 심사 신청하는 것으로 제출된 문서를 심사 신청. 자, 이러한 방식으로 함으로 해서 기존의 특허 출원과 관련된 비용들을 거의 뭐 100분의 1 이하로 줄일 수가 있는 거죠. 일종의 편법입니다. 그리고 특허청에 특허 심사관이 있어요. 특허 심사관이 있고 그리고 국세청에 국세청 직원에 대응하는 것이 특허청의 특허 심사관입니다. 심사관이 있고 그리고 세무사라는 직종에 대응하는 것이 변리사라고 하는 직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국세청과 세무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는 반자동 국세청을 구성을 했었잖아요. 이번에는 특허심사관과 변리사의 역할을 일정 부분 대신할 수 있는 반자동 특허청을 구성하는 겁니다. 그 중에서 핵심은 Natural Language Processing 모듈이고 이 부분은 연말쯤 코딩에 들어갈 것이고 지금 당장 코딩하는 것은 그 전에 기존의 전통적인 코딩 방식과 OpenAI 기술로서 1년의 업무 흐름,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코딩을 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자, 이 내용들 정확히 이해하시고 실제 코드 내용은 굉장히 짧습니다. 다음 에피소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